한 페이지만 하면 돼. 예전 한 페이지에서도 한 3분의 2 정도. 하루에 모든 걸 다 하려면 부담스럽거든. 그러니까 이래서 찔끔찔끔해서 마지막에 완성하는 레고 블럭처럼 생각하면 돼. 하루에 건물을 지으려 하니까 버거운 거야. 실수도 많고 조금씩 조금씩 쌓아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문법들을 체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이 종이나 학교 교과서가 아주 지저분해야 돼. 굉장히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한 상태야 돼. 깨끗하면 눈팅해서 본문 암기하거나 공부하는 거는 최악이거든요. 선생님이 영어를 잘하게 된 계획도 말로 하거나 글로 썼기 때문에 영어를 넣는 거지, 눈만 싹 보고 종이든 아무데도 쓰지 않고 깨끗하게 뭔가 했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안 됐다는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자, 여기서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신경 써야 될 문법 그 요소가 있는 거를 형광펜이나 줄을 꺼봐. 미리 예상해봐봐. 나는 이게 조심해야 되겠다, 또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들 줄까봐. 선생님이 영작하면서 설명해 준 몇 개 있거든. 표시를 해봐봐, 여기다가. 이 자료에다가. The amazing story of 33 alone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33인의 이러한 그 놀라운 이야기. 자, collaborate가 동사로 무슨 말이냐? 협업하다는 뜻이죠. 협업하다. 협업하다. 여러 말고는 collaborate라는 것은 cooperate라는 동사와 유사하죠. cooperate. 협동하다. 그렇죠? October on October 13th. 우리가 요일을 나타낼 때는 오늘 쓰죠. 2010년 10월 13일. 33 Chilean miners who had been buried inside the San Jose mines for 36 days. 여기까지가 주어라고 그러죠. 복습을 안 할 것 같으면 필기라도 잘해라. 이거 긴 주어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얘부터 얘까지가 빨간, 이게 수식하는 거고, 그렇죠. 뒤에서부터 어떻게 69일 동안 산호세 이러한 산호세 광산 안에서 갇혔던, 묻혔던이죠. 지금 과거 완료 시제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수동태가 함께 지금 있다고 그랬죠. 이게 마침내 구조됐다. 이게 수동태죠. 이 수동태는 앞에 것과 달리 이거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시제표를 그때 늘 그려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묻혀온 게 69일 동안이야. 총 69일 동안 had been buried, 묻혔었지. 과거 완료에다 수동태.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were rescued, 마침내 구조되었지. 요렇게 요 타이밍이죠. 이게 과거고요. 이게 대과거. 왜 대과거냐? 애초에 묻히기 시작할 때부터 따져보면 그건 대과거고, 그리고 그 이후로 69일 동안 과거 완료를 겪어 마지막에 과거 구조가 되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제를 잘 봐야 돼. 이해됩니까? 이분 이해돼요? 갇혀 지냈던 건 과거 완료죠? 근데 그게 어떻게 능동이 아니고 수동이지? 스스로를 가둔 겁니까? 묻은 겁니까? 묻혀진 겁니까? 묻혀진 거죠. 수동이라는 겁니다. 시제도 더 달라요. 그 이후에요. 이전이에요. 이것은 승리였다. 어디? 공학과 믿음의 승리였고, 공학의 업적이자 믿음의 승리였다. 그래서 트라이엄프가 명사 하나 나오고, 빅토리도 명사 하나 나오죠. 이게 다 보호인데, 보호가 두 개고, 엔지니어링 공학의 승자이자 승리자 믿음의 승리다. 사실은 트라이엄프를 영어 사전 찾아보면 승리라고 나와 있어요. 예, 똑같아. 근데 둘 다 승리로 하니까 독해가 이상하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굳이 한국말로 업적을 하는데, 사실 업적이라는 영어 단어는 어떻게 해요? Achievement라는 명사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말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사실은 승리가 두 가지 의미입니다. Triumph와 Victory가 나왔어요. 이거 영어로 Triumphant 하면 승리를 느끼는 승리의 이런 말이 형용사로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면 선생님 뭐 어떤 말을 해서 Who were이라고 그랬죠. 주관대와 비동사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스스로를 가둘 수 없으니까요. 즉 아래에 갇혔던 광부들은,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아래에 갇혔던 광부들은 주어입니다. 주관대와 비동사 생략됐기 때문에 이게 PP가 수식하는 꼴이 되어 있는 거죠. 아래에 갇혔던 광부들은 did not give up, 포기하지 않았다. 어디에서? 어둠 속에서. 자, 이게 또 시험 포인트라고 그랬죠. 부, 조, 주, 동사 원형, 부조주동. 선생님이 말했던 뭡니까? 이게 뭐예요? 그 중요한 부정어 도치의한, 부정어 강조의한 도치. 부정어 강조의한 도치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렇지 않다라고 그랬죠. 예, nor는 이도 저도 아닌, 이것도 뭐 이것도 뭐뭐도 아닌, A도 B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쓴다고 그랬죠. 즉 여기 not이 나오잖아. 즉 광부들도 포기하지 않았지만 광부의 가족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 surrender 항복하단 말이죠. 이런 절망, despair 절망이거든요. 이 절망에 항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다 되는 거죠. 2010년 8월 5일 at around 즈음에, 점심 그 식사 즈음에 여기가 뭐야? 이게 주어죠? 이건 뭡니까? Who were 빠져있죠? 그렇죠. 역시 계속 주관대입니다. 여기는 수동태고 여기 were locked는 수동태고 were digging은 능동태잖아요. 이런 수동태고 능동태입니다. 이건 과거 진행형이죠. 즉 어디 구리와 금을 파고 있던 광부들, 여기까지 이제 주어져. start가 동사고요. 느끼기 시작했어요. 뭘 느끼기 시작했어요? 진동. start라는 동사는 또 어때? to 부동사도 되고 뭐도 돼. 동명사도 모두 됩니다. 바꿔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started feeling 해도 된다는 거죠. 뭐를 느끼기 시작했어? vibration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디? 그 땅에서. 그렇죠?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명사 다음에 ing가 오는 거, 명사 다음에 pp가 오는 것이 주어 만드는 방법 중에 흔한 방법인데 지금 여기는 pp가 왔고 여기는 ing가 왔죠. 주어가 분사의 수식을 받는 주어.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 가지고 이번 과에서는 분사의 수식을 받는 주어. 선생님 말했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이렇게 그때 내가 알아야 될 문법 원칙들을 필기라는 거야. 이게 막 줄만 꺼서는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복습을 하면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걸 계속 들은 것도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스스로 적어주는 거지. 자, almost immediately after, immediately after 뭐라고 하자마자 그래. 그래서 as soon as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자마자. 하자마자 그때 뭐 똑같다고 그래서 no sooner than. 이것도 하자마자 그러죠. 뭐 하자마자 이 진동이, 아까 처음에 진동 얘기를 했고요. 그 진동이 시작하자마자 immediately가 뭐, 즉시란 말이죠. after 뭐야? 이후에잖아. 즉 뭐 후에? 진동이 시작되자마자라는데 거의 시작되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들었다. 뭐 갑작스런 큰 폭발음을. 그리고 전체 탄광이 어떻게 채워졌다죠. 그래서 filled with, filled up with로 뭐뭐로 가득 차다. 그래서 과거입니다. 가득 차다. 뭐 먼지와 돌덩이 바위로 가득 찬 거죠. 둘 다 보다시피 이 뭐야? 얘네들 우리 그때 영작할 때 이렇게까지 안 했지만 지금 설명합니다. 불가사 명사인 거예요. 불가사 명사라는 걸 어떻게 알아? 어나 언이 없고 심지어 복수 표현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불가사 명사.
얘네들이 없다. 명사 이런 것들이 앞, 뒤 없다. 그러면 그걸 불가사 명사. 이게 불가사 명사예요. 자, 보세요. 여기 동사 나오죠? 동사 나오죠? 주어죠? 과거동사, 주어죠? 과거동사입니다. 이렇게 병렬 구조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동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갑작스런 큰 폭발음을 듣게 되고요. 전체 탄광이 먼지와 돌로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massive piece of the nearby mountain, 이거 nearby가 형용사로 숨겨진 수식이 한다고 그러죠. 근처 산에 있는 거대한 덩어리가, 그러니까 이게 산이었으면 여기서 이 거대한 덩어리, 이거 영어로 표시했어요. 아, 그림으로 표시했어요. 이 그림으로 표시해서 내가 이런 illustration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 여기서 그게 어떻게 이렇게 head broken 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Head broken. 브로큰 오프는 이렇게 부셔져서 떨어지는 이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마지막 어떻게 이 탄광이죠. 탄광 이렇게 그림이 되게 이렇게 탄광이니까 뭐 이렇게 아까 좀 더 이런 식으로 탄광 그려봅시다. 이걸 어떻게 막았다. 이 브로큰 피스고 여기가 마인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 표시를 하세요. 이거를 막아버렸다. 이제 bearing 한 거죠. 지금 bearing. 묻어버렸다. 이렇게 하면 왜 그림이 필요하냐면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 토플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도식을 통해서 내가 이해를 하자. 왜냐면 말로 하니까 한국말로도 이상하고 안 하니까 그림을 그리라. 그림 그리면 전반적으로 이해가 좀 도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떨어졌죠? 떨어져서 어떻게 한 거야? 막아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주절인데 이건 뭐야? 분사구문이죠. 뭐뭐? 하면서가 되면서. 뭘 한 거야? 떨어져서 거의 대부분의 탄광을 막아버리면서. 그렇죠? 무너져 내렸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무너져서 내렸는데 주변에 있는 그 여기 탄광이 여기 있었다고 치면 이걸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사구문 bearing 막으면서 무너져 내렸다. 그렇죠? 무너져 내리면서 막았다 해도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 생각은 이걸 이런 거네요. which buried 해도 된다는 거죠. 예, 계속적 연법해도 되거든요. 계속적 연법일 때 이렇게 순서대로 써도 되잖아. 그래서 무너져가지고 막아버렸다. 무너진 게 먼저고 막은 건 나중이기도 사실상. 그래서 저렇게 봐도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 분사구문 앞에다가 이렇게 분사구문 적어놔. 이렇게 여기는 병렬, 여기는 뭐라고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명사 수식 ing. 네. 이거는 선생님이 공부했을 때 내 팁이야. 선생님은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치거든. 내가 공부할 때 이걸 적어놓거든. 그래서 이 문장을 이걸 보고 가장 핵심된 문법만 딱딱딱 앞에 적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속도감이 있지만 예, 나중에 정리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for 17 days, 17일 이후 막 initial class 막 초기 처음이죠. 처음 붕괴 이후 그렇죠? initial은 여러분 알다시피 보면 내 이름의 첫 글자처럼 쓸 때처럼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이 collapse가 붕괴예요. 붕괴 처음이 있고 나서 17일 동안 그 어떤 말도 없었다. 이게 오늘 뭐죠? 어머새 대한이라고 했고 여기 word는 소식이라고 했죠. 뭐에 대한 소식? 그들의 운명, 즉 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대한 소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after the days pass, 그 날이 지날수록 이게 보통 as가 뭐뭐 하면서 뭐뭐
할수록 이런 의미로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지날수록 칠레인들은 increasingly 이거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나오죠. 점차 점점 grew uncertain 확신이 가지 않았다. 자, grow가요 이형식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가 오겠죠. 이해됩니까? 이건 grow가 자라다가 아니고 변하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 그래서 이형식 동사예요. 점차 확신이 가지 않았다. that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I am certain that이라고 알죠. 나는 that야가 확신하다 할 때 이 that도 똑같아요. 절이에요. 여기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된 거야? 칠리안이 된 거고 am 대신에 get이 된 거고 확신하다가 불확실하다라는 것이 된 거고 that은 그대로 쓴 겁니다. 구조가 똑같죠? 그래서 that야가 불확실해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칠레 사람들 점차 뭐가 불확실했어요? 지금 탄광에 갇혀있는 그 탄광 광부들의 그 누구도 살아있지, 살아있을까? 살아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 거죠. 자, 봐. 역시 확신해지지 못한 거는 과거죠. 이거죠. 헤드 PP입니다. 이런 것들. 본문 외울 때 이런 것들. 신경 써서 배웠어요. 시제가 다릅니다. A small exploratory hole. 작은 탐색할 수 있는 구멍이 drilled. 파진 거죠. 수동. (웃음) 여기다 뭐 적으면 돼요? 아, 과거 완료 적어줍시다. 그리고 예, 이 형식 동사 V2만 적어도 되겠죠? 수동태, 예, 8월 22일에 예, 탐색용 구멍이 이게 뚫어졌고 카메라가 포착했다, 이미지 하나. 자, 이게 that은 주관되죠. 이 say가 그때 말하고 그랬어. 말하다가 아니고 뭐뭐라고 적혀있다라고 그랬죠. 예, 그 표현입니다. 뭐라 적혀있네. We are still alive.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여기에 중요한 건 수동태 다음에 주관대라고 표시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첫 번째 희망의 신호였다. 곧 비디오 카메라가 보내어졌다. 이것도 수동태죠. 비디오 카메라 한 대가 아래 700m 아래로 아래의 깊이로 이거 뭐 이건 아래로는 말인 건 알겠고 이거는 700m고 이거만 깊이의란 말이야. 사실은 700m 깊이의 아래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포착했어요. 누구를? 첫 번째 이미지들. 왜? 그 마이너들. 33인 33개, 33장이 적힐 수 있죠. 최소 33장 이상이잖아요. 33인의 첫 번째 이미지가 포착되고 그리고 all clearly 분명히 좋은 컨디션입니다. 여기에 선생님 who were 되는 거죠. 주관대와 비동사 생략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be in good health라면 좋은 건강 상태에 있다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건강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다는 거죠. 자, the discovery of spark. 그 발견, 어떤 발견이야? 33인의 생존. 이 생존의 그 발견은 spark 불로 일으켰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 이거? provoke. 불로 일으켰다. 또는 bring about. bring about. 네. 아, 적어줍니다. 뭐가 어떻게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렇죠? 뭐를 불러 일으켰다? 바로 아주 즐거운 축하를.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거 부사입니다. 전국적으로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그 구조의 노력은 give a light of hope. 희망의 빛을 주었다는 거죠. 이거는 원형이 give a light blank 땡땡의 빛줄기를 주다 이런 말이죠. 어떤 희망? 이 that은 어떤 that입니까? 희망이라는 이 명사의 동격입니다. 동격. 어떤 희망이야?
그 광부들이 뭐 구조될 수 있겠다. 구조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당연히 이거는 쿠드는 약한 추측에 해당됩니다. 반드시라고 볼 수는 없잖아. 약한 추측에 쓰는 거고, be saved는 수동태죠. 자기네들이 구조하는 게 아니잖아. 구조되어지기 때문에 약한 추측에 대한 쿠드와 be saved가 합해진 거야. 그래서 구조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Miners, 즉이 탕광부들은 운이 좋았어. 뭐야? 어떻게 운이 좋았어? 그 운이 좋다는 것에 운을 얘기하죠. 그리고 to 부정사가 뭐야? to 부정사가 어떤 게 어떤 역할을 해? 이런 럭키하는 감정이죠. 이 운이 좋다라는 것의 원인을 설명하겠어. 왜 운이 좋았냐면 공기를 가지게 된 거야. 공기 터널이 있다는 거야. 이 대신 당연히 어떻게 주격 관계대명사죠. 이 공기 터널이 어떻게 허락했다. 선행사가 중요한 거죠. 공기 터널이 선행사가 뭘 허락한 거야? 충분한 신선한 공기가 그들에게 도달하도록. 알다시피 allow는 오형식 동사로 유명하죠. 뭐가 뭡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의 보호로 to 부동사가 오잖아요. 딱 그대로 왔죠. 그렇죠? allow 목적어 to 부동사. 자, rich는 여러분 얘가 타동사야. 즉 뒤에 명사가 목적으로 바로 온다고 왔지. 그들이 뭡니까? 여기서 그들은 마이너들이죠. The miners. 그 광부들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 뭐죠? 나 오형식 동사 allow 아주 유명하고 그 다음에 관대 적어주시고 여기는 뭐냐면 이게 그 이디엄이라 해서 관용어고 관용어고 뭐냐면 이걸 바로 관용어고라고 그래요. 이런 거잘안 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희망의 빛을 비춰줬다 잘안 써요. 이게 이 영어 원어민들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관용어고랍니다. 그들은 또한 had broken 어떻게 중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트럭을 했죠. 이게 from which가 지금까지 했던 거죠. 가장 많이 중요하다고 그때 설명했죠. 이거 설명 다시 들으셔도 일요일날 설명했잖아요.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렇죠? 이거 두 문장이 어떻게 된 거야? 한 개로 지금 합쳐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from의 신문제 나올 수 있어. 내가 이거는 안 넣을 수가 없거든. 얘가 안 넣으면 선생님이 뭐 사실은 뭐 가르칠 게 없을 만큼 이게 무조건 나와요. 이렇게 무조건 나온다고 하는데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이 from이 왜? 얘가 위치가 트럭이잖아. 그쵸? 트럭으로 붙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끊어가야 돼요. 사실상 선생님이 틀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은 얘만 따로 보는 거예요. 얘는 빨간 것과 파란 걸 구분하면 돼요. 그쵸? 왜? 그들은 트럭을 부셨다. 과거 완료. 동사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트럭을 부셨어. 그치? 근데 이 위치가 나타낸 건 뭐라고? 이게 트럭이거든. 그 트럭으로 붙어, 맞죠? 이렇게 끊어가 그 트럭으로부터 어떻게? 광부들은 충전할 수 있었다. 배터리를. 그들 헤드램프. 그쵸? 얘를 어떻게? 뒤로 갖다 놓으면 된다 그랬죠. from 갖다 놓고 위치가 뭐니? 얘와 같은 거랬잖아. 그래서 뒤로 갖다 놓으면 뭐야? The truck이 되겠다. The trucks. 부서진 트럭스. 그러면 이 파란 거 해석하면 어때요? 여기서부터 광부들은 그 부서진 트럭으로부터 그쵸? 로부터 뭐야? 그들 헤드램프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첫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야?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위치 다음에는 뭐죠? 완성절이 나온다고 그랬죠. 완성절 맞습니다. 왜요? 주어, 동사, 목적어. 완성이 됐어요. 자, 게다가 그들은 가능했다. be able to 뭐야? could와 같은 거죠. 그렇죠? 할수 있다. 물을 마실 수 있다. 어디로부터? 근처에 있는, 그렇죠? 근처에 있는. 이 nearby가 적으세요.
nearby는 형용사로서 이 명사 앞에 올 수도 있고 명사 뒤에도 간다. 이렇게 뒤에서 수식할 수도 있고 앞에서 수식할 수 있어요. 아까 앞에 뭐 있어요? nearby 앞에 있었잖아. nearby mountain에서 a massive piece 그쵸? 가 had broken off 기억합니까? a massive piece of nearby mountain had broken off and bearing 기억나는데 almost the mines 이거 아까 본문에 나왔잖아. 그거는 또 앞에 있었잖아. 자, until the tunnel was delivered to the deliver food and medicine was operational. 여기가 주어고요. was가 동사고 이게 보온 거죠. 그래서 음식과 의약품을 전달할 터널이죠. 여기 to 부동사의 역할이 뭡니까? 예, to 부동사의 형용사 전부입니다. 즉 음식과 의약품을 전달할 터널이 막 운영될 때까지 이거 접속사 뭐뭐까지라는 걸 알 수 있죠. 까지는 음식은 가장 결정적인 문제였다. 그 피난처에서 그 탄광 속 그들이 피하고 있는 피난처 쉘터가 피난처 안식처 쉼터입니다. 결정적인 가장 중대한 문제였죠. 자, 그들은 오직 충분한 음식이 있다. 뭐 이틀가량 먹을 정도만큼 충분한 음식이죠. 충분한 음식인데 뭐 아까 그때 말했던 뭐야 며칠 동안 17 days인가요? 며칠 동안 했었지? 69일 동안 했죠. 그 정도가 저는 돼도 안 되잖아. 2일치 정도의 충분한 음식밖에 없는데 33일을 먹었을 때 훨씬 오래 있었죠. First 18 days, 18일 동안은 각 사람은 해야만 했었다. 자, 리본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리본은 음식하면 음식을 먹고 살다. 그래서 이게 on이 전체사 중요하다. 약 두 스푼의 참치, 한 모금의 우유, 크래커 몇 조각, 그리고 바이트 한 모금이죠. 한 입, 캔드 프루트가 뭐야? 깡통에 돼 있는, 깡통으로 돼 있는 과일의 한 모금 매일 every other day 며칠에 그랬어요? 2일에 한 번. Another fact 또 다른 요소 위치가 주관됩니다. 또 다른 요소가 그 마이너를 심각하게 뭐야 여기까지가 주어져 이거 관계대명사니까요. 그 마이너 광부들을 심각하게 괴롭혔던 또 다른 팩터가 요인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주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뭐 했을까? 바로 높은 온도와 그 쉘터의 쉘터가 가지고 있던 높은 온도와 쉘터의 습도였다. 주어가 길고 동사고 보호입니다. 주관대인 거 기억하시고 각 광부들은 had lost 어떻게 by the time 뭐라 했죠? 즈음이라고 그랬죠. 항상 이래요. 주어 had pp 과거 완료 그 다음에 by the time 주어 과거 동사 이거 외우셔야 돼요. 즉 주어가 과거했을 그 즈음에 땡땡 했었다. 여기는 head pp에 해당되고 여기는 과거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조됐을 즈음에 그들은 평균 8kg가 살이 빠졌던 거야. 자, 그 마이너들은 연합했어. 하나의 집단으로서 손에 붙잡는다 하자마자
그 붕괴가 있자마자 서로 United. 아까 말했던 이 United에서 어떻게 하기 어땠다는 거야? Collaborate죠. Collaborate가 뭐였어? 협업했다는 거죠. 협업을 하기 위해 그들은 붕괴가 있자마자 하나의 집단으로서 단결했습니다. 그들은 organize, 구성했다. form 했다. 조직했다. 그들 스스로를 하나의 사회로 조직한 거야. 이 into가 뭐뭐 속으로 뭐뭐로란 말이거든요. 뭐뭐 안에가 아닙니다. 즉 그들을 하나의 사회 속으로 그들 스스로를 구성했던 거죠. 이거 같죠? 주어의 행위가 주어 자신에서 미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제기 대명사죠. 구성하는 누굴 구성해? 다른 사람을 구성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하나의 사회 속으로 구성했고 이것이 바로 장소 선행사다. 이 사회라는 장소 선행사 속에 관계부사가 따라오는 거죠. 어떤 관계부사입니까? 이것도 역시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죠. 그 사회 속에서 각 광부들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죠. 예, 민주주의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 관계부사 다음에는 완성절이죠. 확인할까요? each person 주어, head 다동사, 삼형식 다동사, one vote 목적어. 예, 이거 완성절입니다.